그 상승세이고, 네. 또 이바노비치 선수 또한 그 클레이 코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네. 또 이제 성적도 굉장히 좋고요. 포핸드 크로스가 깊게 들어갑니다, 사피나. 핸드가 라인 안쪽에 톡톡 칩니다. 초 데뷔할 때 이제 제출이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 한 거의 19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포핸드 크로스, 서피다. 그 코치의 그 표정이라든지 몸짓 같은 거에 굉장히 의지를 리턴 굿. 해요. 네. 그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 초반에는요. 포핸드 크로스 깊게 들어갔습니다. 포핸드 다운 더 라인, 이바노비치. 빠른 공격 좋았죠. 라인에 바짝 붙어서 빠르게 공격을 해내는 선수입니다. 지금도 빨리 쳤죠? 포핸드 역크로스. 서비스 사실 넘겼고요. 좋았고요. 같은 방향. 이번에는 막지 못합니다. 잘 대응을 했습니다. 발리로 마무리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발리로 방향 바꿉니다. 이바노비치 경기를 보기 위해서 현지 시간으로는 3시가 되겠죠. 예. 오후 3시입니다. 포핸드 크로스 깊게 들어갔습니다. 좋았죠? 스매싱. 거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아무 때나 쳐도 그 부담감이 없는데, 일단 그라운드 스매싱은 많이 뒤에서 치기 때문에 길게 보 핸드 크로스로 같은 방향 노립니다. 사피나. 리턴 좋았죠? 백핸드 크로스. 백핸드 다운 더 라인. 나는 거고요. 네. 지금 경기 시작한 지 1세트 5게임째인데 사피나 선수 벌써 경기 5개가 됩니다. 전체에서 6게임에서 처음으로 두 포인트를 연속 잃었습니다. 범실로 두 포인트를 잃었던 이바노비치. 백핸드 다운 더 라인. 짧게 들어갔고요. 이것을 받아서 코스로 넘깁니다. 이바노비치. 찬스를 잡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볼 길고 좋았죠? 백핸드 크로스. 슬라이스로 넘겼습니다. 달려 들어가서 살짝 넘기지 못합니다. 잡히나. 40, 30. 좋았어? 다운드라인이 들어갑니다. 사피나. 준결승에서 쿠르나 소바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샷이었습니다. 예. 포핸드 다운드라인. 이러지 라인 사피나 오른쪽에. 선수요. 그렇기 때문에 사피나 선수는 조금 더 앞쪽으로 그 붙어서 공격을 할 찬스를 잡아야 됩니다. 좋았죠? 역동작에 걸립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오픈은 아무래도 클레이고 또 유럽 클레이와 뭐 미국 클레이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프랑스 오픈 하기 전에는 무조건 그 클레이 코트에서 경기를 두세 개 정도 이제 아예 8강에서 이제 드멘틸바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상대 선수의 볼의 그 힘의 크기를 조절을 할줄 아는 선수입니다. 예. 한대 크로스로 방향 바꿉니다. 프랑스 선수들이 좋아해요. 그 볼을 이용해서 내 볼도 이제 세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피나 선수는 체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서. 백핸드 크로스. 백핸드 다운 더 라인. 좋았죠? 이번엔 이바노비치입니다.
볼 길고 좋았고요. 다운 더 라인. 꼼짝 못합니다. 라인을 붙어서 좀 조금 더 빨리 그 쳤으면 하는데요. 네, 어드밴티지 사피나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포인 옆크로스 방향. 시간 벌었죠? 백핸 슬라이스 얇게 들어갔고요. 다운 더 레인 샷이 들어옵니다. 사피나. 의식하고 뭐 하지 않는 한. 깊게 들어갔을 때 이번 세트 같은 경우 16번 정도 이제 결승전에 올라와서 10번을 우승했었는데요. 13번 시드 선수가 빨리 연결해서 올려뒀고요. 스매싱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수가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올라오고 수월하게 힘을 비축한 선수가 우승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선수들이 힘들게 힘들게 올라오면 이상하게 그 우승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백핸드 크로스. 백핸드 크로스 같은 방향 높게 뜹니다. 역시 네, 그런 스매싱 노려봤고요. 짧게 떨어졌는데요. 핸드 크로스. 수비 좋았죠? 또 그라운드 스매싱이죠? 역시 그라운드 스매싱 받아냅니다. 백핸드 슬라이스. 백핸드로 라인 안쪽에 넣습니다. 이바노비치. 역크로스가 깊게 들어갑니다. 이바노비치. 게임 이바노비치. 그 코트 안과 밖에서 프로 정신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이바노비치도 이제 그런 선수가 될 수 있겠죠? 네. 예. 그 이바노비치 성격이나 성향을 봐도 네. 그 굉장히 얌전하고 그리고 막 버릇질이 하는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전에 베를린 바로 프랑스 오픈 전에 있었던 대회였는데 거기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거기서도 6번이나 경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거든요. 제트 던지겠습니다. 짧은 경기 나가 2세트 들어와서 공격을 조금은 1세트보다 더 해주고 있습니다. 예. 뭐 기록에서도 보시다시피 두 선수 대등한 경기를 네. 오늘 펼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브랜드 크로스 깊게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기다리지 않고 발리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라운드 스매싱 한 포인트가 너무 중요하고 그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치기 위해서 저렇게 물러났는데요. 때로는 적볼이 위험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백핸드 크로스 깊게 들어갔습니다. 포인트 네트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포핸드 크로스 이바노비치 때문에 상대 볼도 당연히 그만큼 스피드가 떨어지거든요. 크로스 깊게 들어갑니다. 이바노비치. 지금 연달아 3개째 첫 서브가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백핸드 다운 드라인 이바노비치. 또 주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그 랭킹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핸드 크로스 깊게 들어갔고요. 그대로 짧게 드롭샷 받아내지 못하는 이바노비치입니다. 사피나 선수 정말 이번 게임을 무조건 지켜내야 4대3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브 좋았죠. 서비스 에이스 사피나. 서브 또 좋았고요. 핸드 크로스 포핸드 크로스 역시 크로스 깊게 들어갔고요. 포핸드 역 크로스 역시 받아냈습니다. 포핸드 역 크로스 받아봤는데
진짜 잘 받아왔네. 자신 있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게임의 네 번째 뉴스. 거인 다운드라인 샷. 체력적으로 조금 힘드니까 사피나 선수가 그 베이스라인에서 조금 두세 발 물러나 있는 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바노비치 선수는 굉장히 더 붙어 있고요. 포인트 다운드라인! 백핸드 드롭샷. 다시 드롭샷을 응수했습니다. 포핸드로 패싱! 다시 한번 뉴스. 사피나의 서비스 게임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서브 좋았고요. 서비스 좋습니다. 백핸드 같은 방향! 이바노비치를 묶어놓습니다. 다운드라인 좋았죠? 다운드라인! 안 들어가긴 했지만 다시 흐름을 잡았고요. 1세트 6대4로 2세트 4대3으로 앞서가고는 이바노비치입니다. 포핸드 다운드라인! 이바노비치 사피나스 조금 더 붙어줘야 돼요. 라인에 백핸드 다운드라인 핸드 크로스 사피나 저렇게 리턴 좋습니다. 포핸드 크로스 이바노비치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바노비치 지금 같은 상황은 이바노비치가 백핸드를 노리고 친 게 아니라 약간은 빗 맞으면서 짧게 갔거든요. 그 볼이 마지막으로 행운의 샷이 됐습니다. 결국 아나 이바노비치 세르비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그랜드슬램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바노비치가 지난 시즌 2007년 여자 단식 결승전에 올라와서도 쥐스팅 엔행 선수를 만나서 준우승에 거쳤고 게다가 올 시즌 첫 그랜드슬램 대회인 2008년 호주 오픈에서도 준결승에 올라가서 마리아 샤라포바에게 우승컵을 내주고 준우승에 그쳤었습니다. 그 두 번의 준우승 그리고 이번에는 우승을 거머쥐는군요. 자, 과연 누구에게 저렇게 달려가는 걸까요? 아무래도 가족이겠죠? 그렇겠죠. 코치진과 가족들과 우선 코치진과 기쁨의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동생의 모습이고요. 네. 남동생 밀로스 역시 스포츠를 좋아해서 테니스를 되게 많이 친다고 하는데 어머니 드라가나는 국제 변호사라고 하죠. 예. 아버지도 이제 사업가이자 세미프로 야구선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스포츠를 좋아해서 여유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스포츠를 한다고 해요. 예. 그리고 항상 중요한 시합 때마다 네.